미안하다 얘들아, 면목이 없어. 아니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그래, 다들 캡사이신맛 쿠키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됐을걸? 그래, 우린 걱정 안 해. 어차피 이기는 건 캡사이신맛 쿠키 너일 테니까. 꽉꽉! 꽉꽉꽉! 너희들! 그래, 아직 다음 기회가 남아있어.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여기에서 열릴 우리들의 파티는 승리 파티가 될 테니까. 이번이야말로 매운맛이 최고라는 걸 내가 증명해주겠어! 우와! 귀나 막막 쿠키! 그 파란 쿠키 비겁한 수를 쓰네요. 그것도 모자라 귀나 막막 쿠키님께 훈계라뇨. 비겁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다들 그만! 귀나 막막 쿠키님, 아무 말 말아요. 듣고 싶지 않아. 비겁하다고요? 비겁하대도 승리는 승리. 그 쿠키가 한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기사 대표로서 너무 아니랬어. 게다가 그 쿠키가 아니었더라도 제가 그 빨간 쿠키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길 수 있을 텐데. 왠지 자신이 없어. 이렇게 이겨도 되는 거야? 이긴 건 이긴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마법약은 확실히 대단하긴 하더라. 땡땡이 마법약은 처음 들었지만. 비밀리에 서약서를 쓴 학생들한테만 팔았다나 봐.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하다. 이번엔 요행이었잖아. 난 아직도 이길 수 있을지 좀 불안해. 그건 그래. 어떻게 될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하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역사와 전통의 트리플 콘컵, 그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시험은 이곳 조화와 시험의 산맥에 있는 조화의 숲을 가장 먼저 통과하면 승리하는 간단한 규칙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온갖 어둠과 공포가 도사리는 침묵의 숲을 통과하는 게 간단할지는 전적으로 참가자들에게 달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벌써 숲 입구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블루베리 천리 안으로 확인해보시죠. 오늘은 쉽지 않을 거다. 지금의 난 어제보다 더 화끈하다고. 거기서 더 화끈해졌다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맙소사, 마왕이라는 별명이 왜 생겼는지 잘 알겠네요. 그 별명은 별론데? 그냥 캡사이신맛 쿠키라 불러! 당신이 뭐든 상관없어요! 더 이상은 지지 않아! 어제 지난밤엔 푸른 주스맛 쿠키가 기지를 발휘해 극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죠! 과연 오늘은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삼세가이스맛 쿠키,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글쎄요. 아무래도 두 번째 시험이니만큼... 이런! 벌써 시작할 시간이로군요. 아쉽지만 경기 예측은 생략하지요. 트리플 콘컵 그 두 번째 시험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야! 거기 조심 좀 하세요. 뒤쪽까지 위험해지겠다고요. 건과일 박쥐에 실탄의 거미까지 우르르 덤비는데 지금 그런 걸 신경 쓰게 생겼나요? 애초에 우린 경쟁자라고요. 그렇게 신경 쓰이면 앞으로 나와서 직접 싸워요. 다
당신들처럼 튼튼한 쿠키들을 두고 제가 왜 앞으로 나가나요? 얄미워. 이래선 끝도 없겠어. 모두 비켜. 혹시해서 말하는 거지만 불을 쓰지 마세요. 자. 싹 다 정리됐군요. 어우, 흙먼지. 또 바닥이 뒤집어졌네요. 저 폭발 주먹은 볼 때마다 오싹하다니까요. 폭발 주먹? 그건 네가 지은 이름이냐? 마음에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불러야겠어. 잠깐! 다들 앞을 봐요. 세 갈래 길이군요. 든든한 보디가드 둘을 두고 이제 와서 헤어지라니 너무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건 따로따로 들어가라는 소리죠. 더 뭐라 할 수도 없겠네요. 다들 기억하시죠? 먼저 통과한 쿠키가 이긴다는 말. 그럼 전 먼저 갑니다. 여전히 약삭빠른 쿠키군요. 질 수 없죠. 이번만은 제가 이길 거예요. 가보자고! 오, 길이 점점 좁고 어두워지고 있네요. 무서워라. 지금이라면 뭐가 튀어나와도 놀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음? 잠깐, 앞에 뭔가가... 저건... 문? 생각보다 좁은 장소네요. 이번엔 어떻게 저를 놀라게 해주시려나? 어라? 이건 예상 못했는데요. 여기는... 온통 거울로 가득 찬 방이군요. 여기도 그리 호락호락 넘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겠죠? 자, 얼마든지 오세요. 나 퀸 아막맛 쿠키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나? 방금 들어온 입구가 사라졌어. 내 눈앞에 당신, 반쭉 깊이 고결한 빛을 품은 기사여. 그대가 패배를 모르는 진정한 기사라면 검을 드세요. 오로지 승자만이 자신의 기사도를 관찰할 수 있으니. 그렇기에 나는 기사로 살기 위해 검을 듭니다. 방금까진 분명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크랩나이츠의 결전 맹세를 알고 있다니. 이자도 크랩나이츠의 기사? 거울 속의 시련인가요? 뭐든 좋아요! 이겨드리죠! 하악! 내가... 왜 여기로 다시 돌아온 거야? 거울, 분명 거울이 잔뜩 있었어. 난 거울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손목이 아파. 왜 다시 족쇄가? 족쇄는 이제 필요 없어. 난 내 힘을 다룰 수 있다고. 정말로 다룰 수 있다고. 조심했잖아! 완전히 힘을 해방시킨 적 한 번 없잖아! 난 충분히 날 억눌렀어! 난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더 이상 날 묶어두지 말란 말이다!
푸른 주스 맛 쿠키.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구나. 아, 이런 건 딱 질색인데요. 네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잘 안단다. 쿠키의 트라우마를 팍팍 긁어다 전시하다니 너무 악취미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기에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기껏 옛 기억으로 묻어두고 씩씩하게 마법약 만들며 살고 있었는데. 내 능력으로 널 가르치기엔 네가 가진 마력이 너무도 미미하구나. 뭔가 다른 걸 찾아보는 게 어떻겠니? 지 아무리 묻어둔 기억이라도 마주할 때 아픈 건 똑같다고요, 교수님. 기사의 결투는 검을 놓친 순간 끝이죠. 이걸로 난 당신을 8번 이긴 셈이네요. 당신이 졌다고 말하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직도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몇 번을 해도 같아. 그런데도 왜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난 크랩나이츠의 기사로서 물러설 수 없어요! 하지만 떨고 있잖아요. 검을 드는 손에도 확신이 없죠. 이걸로 9번째예요. 기사란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하는 법. 이 또한 크랩나이츠의 기사도이니. 자, 어서 말하세요. 내가 졌다고. 저는 아직... 이걸로 10번.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면 이미 끝이 났겠죠. 분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서 너무 분해. 그 말이 맞아. 나는 진 거야. 그렇게나 두려워하던 패배를 어느새 10번이나. 어서 말해요. 그래서일까? 당신이 졌다고. 진다는 건 생각만큼 꼴사납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네요. 10번 동안 확인한 건 오로지 실력의 차이뿐. 아직 팔도 다리도 움직일 수 있어. 제가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포기하는 순간이 진정으로 패배한 순간인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발악하는 기사라니. 크랩나이츠의 기사도와는 맞지 않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움직일 수 있다면 맞서 싸울 뿐.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사. 그게 제가 정한 나만의 기사도예요! 아직도 덤비는 건가요? 그 예쁜 드레스도 엉망이잖아요. 변하는 건 없어요. 아니요. 많은 것이 변했죠. 이젠 내가 당신을 많이 안다는 것.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한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성장했군요. 퀸 아망맛 쿠키. 제가 졌어요. 이 시험의 승자는 당신이에요. 자, 승자의 증표입니다. 가져가세요.
앞으로도 당신만의 기사도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드레스가 엉망이랬나요? 괜찮답니다. 나 스스로에게 당당히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자랑스러우니까요. 우와! 소리가... 귀나망맛 쿠키가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귀나망맛 쿠키의 승리! 다른 참가자분들도 빠져나오면 그때 시험이 종료! 저기 봐! 캡사이 신맛 쿠키가 들어간 거울의 방에! 불이다! 뭐? 캡사이 신맛 쿠키! 승자는 가려졌으니 서둘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들 침착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구조 아이스들 투입! 관중석까지 영향이 미칠 확률은 없으며 현장 도착까지 5분, 현장 정리까지 10분이 예상됩니다. 귀나망맛 쿠키? 어? 귀나망맛 쿠키가 움직입니다. 저 방향은 푸른 주스맛 쿠키가 있는 거울의 방인데요? 너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란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말해다오. 진심을 다해 도와주마. 어디 보자. 이때 내가 뭐라고 답했더라? 까먹었네요. 하지만 교수님, 그 뭐든에 이미 마법학이 빠지게 됐잖아요? 어떤 건 재능이 없어서, 어떤 건 반죽적 한계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면 저는 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한답니까? 압니다. 알아요. 교수님은 잘해주셨어요. 그냥 제 반죽의 디저트 마법이 깃들지 못한 것뿐이죠. 미안하구나. 내 힘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뭘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거 다 아시면서. 뭐, 걱정 마세요. 마법약 제조 하나만 꽉 붙잡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트리플 콘컵의 학교 대표로 말입니다. 자, 그러니 슬슬 나가볼까 하는데요. 과거를 곱씹는 건 진리잖아요. 어디 보자. 트라우마 극복이 통과 조건이라면... 예전처럼 제가 그렸던 마법진과 마법학 자료를 전부 찢어버리면 되려나? 응?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푸른 주스 맛 쿠키!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요? 아니... 그것보다 당신이 저를 꺼내러 왔다는 건 이번 시험의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군요. 맞아요. 상황 다 끝났으면 얼른 따라오세요. 캡사시마 쿠키가 위험해요. 네? 그 쿠키가 위험할 수도 있나요? 됐으니까 일단 나와요. 아이고, 네네, 갑니다. 세상에... 캡사이신 맛 쿠키가 위험한 거 맞나요? 제 눈엔 숲이 위험한 것 같은데요? 둘 다예요! 첫 번째 시험 때 마셨던 약, 아직 남아있죠? 나 참, 제가 마법 주머니도 아니고 달란다고 나올 것 같나요? 나올 것 같은걸요? 잘 아시는군요. 준비 써가면 저 푸른 주스 맛 쿠키죠. 그 어떤 쿠키라도 펄펄 끓는 마라 용암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특제 마법약.
자, 이름하여 알비백입니다. 왠지 안심이 될 듯 말 듯한 이름인걸요? 성능은 확실하다고요. 단, 효과는 3분이에요. 빨리 움직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만 같이 가겠어요? 연약한 저는 여기 있으려고요. 그동안 전 불길이 안 번지게 손 좀 써보죠. 난 계속 억눌러 왔어! 지금의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내가 뭐 때문에 참아왔는데! 무슨 생각을 하며 나 자신을 억눌렀는데! 더는 묶이기 싫어! 날 묶어두지 마! 그래, 이런 족쇄 정도는 내 힘을 다 쓰지 않아도 녹여버릴 수 있을 거야! 전에도 해봤잖아! 할 수 있다고! 전부 녹아버려라! 그래, 녹아버려! 야! 캡사신바 쿠키! 야! 캡사신바 쿠키! 캡사신바 쿠키! 어째서 네가 여기에? 여긴 정신 안 차려요? 족쇄는 족쇄가 없어. 시험은 끝났어요. 손 잡아요. 얼른 여기서 나가요. 여기서 나가? 맞아. 나 코를 받고. 세상에! 용암을 쏟아내느라 힘을 다 쓴 거예요? 대체 거울에서 뭘 봤길래? 어쩔 수 없죠. 들쳐매고 갈 수밖에! 밖에서도 거울을 깰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귀나망마 쿠키! 밖은 어느 정도 수습했어요? 캡사이신마 쿠키는... 어? 귀나망마 쿠키! 뒤에! 방에서 뭐가 나오는데요? 불타는 쇠사슬? 이런... 뛰어! 불길 잡느라 고생해서 뛸 힘이 없는데요? 이 쿠키들이 정말... 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오? 제가 드린 마법약으로 버티셨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섭섭한데요? 아, 이럴 수가! 용맹한 승리자 퀸 아망맛 쿠키가 다른 참가자들을 구조하고 대회장으로 복귀합니다! 반죽 가득 퍼져나오는 그의 용기에 그 어느 때보다 숭고한 승리에 모두 박수! 와! 피나망막 쿠키님! 정말 멋졌어요! 여러분!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만의 기사도를 찾으시다니! 당연하죠! 과연 모든 기사들의 귀감이세요! 어제는...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여러분이 절 믿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과연 기사다운 모습이군. 교장 선생님! 무릇 기사란
주어진 길만을 걷지 않는다. 빛의 신이 보여준 세상 위를 자신의 신념을 깃발 삼아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크렘나이츠의 기사. 너만의 깃발을 찾은 것을 축하한다. 귀나망맛 쿠키. 앞으로도 정진하여 모든 기사에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물론이에요. 저는 더욱 견고하고 단단한 기사가 되었답니다. 그런 여러분과 크렘나이츠,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승해 보이겠어요. 푸른 주스 맛 쿠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네. 마법약 재료를 엄청 들고 들어가더라고. 도와줘도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야. 분위기가 좋지 않군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그건 아니고 푸른 주스 맛 쿠키가... 극복했다 믿었던 과거를 마주한 게 타격이 컸나 보군요. 하지만 그 아이도 깨닫는 게 좋겠지요. 극복한 것과 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건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자, 함께 기다려줍시다. 푸른 주스 맛 쿠키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푸른 주스 맛 쿠키, 부디 이 시련의 끝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그래, 내가 믿을 건 마법약뿐. 만일 오늘 귀나먹맛 쿠키가 없었다면, 마법약만 써서 상황을 해결해야 했다면... 귀나먹맛 쿠키에겐 빚을 졌군. 마법약을 만들어야겠어.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실력이 모자라거나 꼴사납다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캡사이신마 쿠키, 괜찮은 거야? 귀나망막 쿠키한테 업혀서 들어왔을 땐 깜짝 놀랐다고!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그게 무슨 소리냐? 어깨 펴라. 넌 충분히 잘해줬어. 네가 뭘 겪었든 무슨 일이 있었든 자랑스러운 스코빌리아의 일원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래! 우린 조금 놀라긴 했지만 괜찮아. 맞아! 아직 시험은 끝난 게 아니잖아! 그래, 이게 문제인 거야. 뭐야? 불닭, 너 왜 그래? 진정해, 불닭! 아, 왜 그래? 네 단짝 캡사이신만 쿠키잖아! 불닭이가 많이 놀랐나 봐. 내가 억누르지 못하면 주변이 전부 불타버릴 것 같은 불안감. 우리가 진정시킬 테니까 들어가서 쉬어. 고마워.